이 달라스 스튜디오 채널의 주 시청자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이라고. 우리 MZ세대에게 우리 두 분이 먹힐 수 있는지 우리 두 분이 지금부터 연예인 인맥 중 가장 어린 MZ세대 후배에게 전화할 겁니다. 제시해드리는 신조어를 설명하셔서 상대방이 맞추면서 해당하는 단어를 직접 말하면 안 되고요. 전화할 사람이 있어요? 제가 알고 있는 미용실 동생이 하나 있어요. 아, 뭐지? 아. 여보세요? 아! 안녕! Do you have some time? Yeah! 오케이,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신동 씨 만나달라는 프로그램이 나왔거든. 신조어 같은 거 많이 알아? 아니요! 아, 저 잘은 모르는데. 아, 그냥 가요? 어, 지금 갈게. 혹시 그 사귀다의 전 버전? 사귀? 썸 말고. 사귀다의 전 버전이요? 어. 사귀다? 어, 맞아. 정답, 정답. 자, 다음 문제. 아, 카카오톡 그 네 아이디를 줄여서. 아이디를 줄여서요? 어, 카카오톡 아이디 줄여서. 어잉,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. 카톡의 아이디를 줄여서? 어, 패스, 패스. 그러면 앨범을 자꾸 사는 거야. 앨범을 계속 사. 원하는 사진을 얻으려고 막 앨범을 해결자 앨범 여기까지. 아~ 한 문제. 네, 안녕하세요, 로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~ 여원 씨랑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? 어, 저희 샵에서 네, 같은 샵 다녀가지고. 네, 혹시 만나달라 좀 보고 계세요?